하루 양동이에 반은 찼네 그냥 눈물. 항상 그렇게 슬프셔요. 그래 임지훈 씨한테는 다른 경쾌한 곡은 잘 안 맞으시나 보죠? 잘 맞아요. 그때도 나처럼 마치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사람처럼 아주 분위기 꽉 잡아서 노래해주신 임지훈 씨하고 윤세라 씨. 그 꾸러기 100일 동안 공연했었던 게 지금도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예. 음악 공연으로서는 그렇죠? 예. 그때 최성수 씨, 김창환 씨, 또 이제 두 분, 또 신정숙 씨 다섯 분이었죠? 꾸러기들이. 아, 현희 씨 또 계셨나요? 그 공연 100일 동안 한다는 게 사실 말이 100일이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웃기지 못할 웃지도 못할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기억해 보신다면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게 85년 10월 10일부터 네. 86년 1월 17일까지 이대한 민요성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네요. 네, 근데 못 잊죠 그거는. 어. 추석도 거기서 공연과 함께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1월 1일 정초도 거기서 됐는데요. 1월 1일 날 공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건물주가 문을 잠가놓고 자기가 철새로 갔어요. 그래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쇠톡 갔다가 자녀들 따르고 재밌네요. 그러고선 올라가서 했고 네. 또 이대 정문 바로 앞이어서 이제 대학생들 데모하면은 체류탄 가스 쓰잖아요. 그때 좀 많았었어요 데모가. 그래 그러면 그때 이제 노래 부르다가 몇 박자씩 그냥 기침하다가 다 같이 관객도 기침하고. 관객도 기침하고. 아이고 참 그때 시대상을 말해주는군요. 네. 뭐 기타가 끊어졌다든가 아니면 서로 뭐 몸이 아파서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예 있었어요. 제가 그때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졌죠. 안 빠졌는데 저만 개근했어요. 다 한 번씩은 아마 빠졌어요. 네. 몸이 아파서 예. 중간에 아 그리고 뭐 기타 줄 끊어지고 그러는 경우는 뭐 흔하죠.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계속. 아니면 옆에서 끊어지면 아니 제가 끊어지면 옆에 있다 그냥 갔다가 하고 뭐 예 그래서 다섯 분이 하면서 막 상당히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 꾸러기들의 그 여행 예. 그 콘서트 여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가요계의 뒷이야기거리로 아직까지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기타 음악의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 진가가 오래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통기타의 밤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통기타를 직접 치는 가수들, 뭐 지금 하모니카까지도 다 박학기 씨부터 부르면서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통기타를 직접 치지는 않지만 통기타의 그 원류, 본류, 그러니까 역사나 뭐 이런 것을 진단하시는 그 평론가 한 분이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네. 외국에서 오셨죠. 외국에서 오셨죠. 네. 이창규 박수 한 번만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네네. 이야, 역시 그, 네네. 오늘 복장은 통기타스러우세요. 네네. 그, 넥타이도 안 하시고, 네. 아주 평상, 그, 평상복처럼요. 예, 작업복 차림으로 네네. 나오셨는데, 네. 노동하신 모습이, 예. 네. 통기타 음악에 대해서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기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기타는 말이죠. 1960년도. 아이고. 네. 이거 제가. 적어야 돼? 아, 그럼요. 네. 제가 얘기를 하다가, 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네. 지적을 해주세요. 바로 지적. 왜냐면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니까. 네. 서로 상의해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1960년대 말이죠. 이 월남절이 발발을 하면서 미국에서부터 통기타는 시작이 됐다. 당시 그 나와 있어요. 월남전하고 통기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대 배경이 예. 그 월남전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예. 통기타 시작이 되었죠. 그때 월남전 때 어떤 음악이 유행했었어요? 네? 그때 네. 통기타 음악이 유행을 했죠. 구체적인 제목? 아 구체적인 제목은 알, 네. 알기 없고 지금 이제 자료가 붙었어요. 전쟁통에. 아, 그래서 조지 윌리엄스라든지 무슨 윌리엄? 브루스 윌리트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그 취미생활로 통기타를 했어요. 그분들은 누구세요? 그때 그 일반 국민들이죠. 아, 그러면 그, 통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다 전쟁통이에요. 가수들 이름은 불탔는데 취미생활로 했던 분들은 아, 그 불탄 선적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조사하니까 톰이라든지 네. 탐수도 상당히 통기타를 즐겨했더군요. 또 여러 친구들이 이제 통기타를 즐겨하면서 네. 이것이 1970년대 되면서 한국으로 상륙을 했어요. 아 70년대 네네. 그 당시 그 박복배 씨께서 박복백 씨요? 네네네. 일반 시민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통기타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던 일반 시민이라고 합니다. 아, 박복백. 박복백 씨. 네. 지금은 뭐 생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조사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원하신다면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 시민으로서는 박복백 씨가 처음으로 또 조용히 하세요. 통기타 이소라 씨가 오죽말 같지 않으면 지금 장난하고 있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 아, 그러나요? 역사에 대한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김기현 씨 수준에 맞춰서 조사를 해놨어요. 박복배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일반 시민으로서는 통기타를 잡았고. 박복배요? 박복백이에요? 박복배. 네. 박복백은 박복배 씨 동생입니다.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박복배 씨가 처음으로, 그 하영자 양이라고 여자분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통기타를 잡았던 일반 시민입니다. 하영자 씨가 네네. 통기타를 잡았어요. 48년 0678. 그분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는 이제 그 프로 가수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이제, 한대수 씨라고 말이죠. 한대수 씨? 네네. 물 좀 주소. 네, 물 좀 주소. 예. 그분이 그 처음으로 통기타를 국내에 정착을 시키면서 네. 그분은 그 현재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대수 씨.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시라서 네. 물 좀 주소도 경상도 사투리로 노래하셨었어요. 그렇죠. 예.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직도 예. 사투리를 쓰면서 영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접할 수가 있을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항상 지적을 해주십시오. 예. 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송창식 씨라든지. 아, 송창식. 그리고 트윈폴리오. 트윈폴리오, 어니언스. 어니언스. 예. 그리고 윤영주 씨. 네. 그분들이 이제 통기타를 이제 국내에 정착을 시키면서 네. 젊은이들부터 상당 그 반응을 얻었어요. 거기서부터는 얼추 맞는데요? 그럼요. 예. 그 이후에 예. 이정선 씨께서 아, 이정선. 바톤을 이어받았다가 다시 그 바톤을 네. 넘겨줬어요. 어디로 넘기냐면 예. 논밭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받은 그룹이 네. 논두렁 밭두렁이. 아, 논두렁 밭두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정확하시네. 네, 그분들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네. 그 이후에 그분이 바톤을 갖고 있다가 네.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네. 넘겨줬죠. 이현실 양에게 넘겨줬어요. 이현실? 네네. 그 위인데요, 그분. 그 위인데. 아, 그런 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족보가 바뀌었죠? 예. 이현실 씨가 바뀌었 전에? 그분이 위로 가고 눈뜬바닥에 나중에 와 있죠. 그렇죠. 이런 역사에 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 많은 왜냐하면 네. 눈뜨렁 밭대기가 윤세라 씨, 윤세라 씨 형이보고 아니에요. 밭대기가 아니라 밭두렁.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 논두렁 논대기 밭대기라고. 논대기 밭대기가 윤설아 씨의 그 형부하고 칠언니예요. 네. 논두렁 네. 밭두렁. 그러니까 산역사를 알죠. 산역사에 잔재가 남아있죠. 아, 이런, 이분이 잔재입니까? 그리고 박복배 씨가. 네네. 박복배 씨가 우리 옆집 사람이죠. 그거 있죠.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에서 얘기했지만 아까 그 여자분 하영자 씨가 네네. 저희 이모세요. 그렇죠. 이것이 다 역사의 근거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내가 조사를 해서 보통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탐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던데. 미국에서. 탐스는 없어. 아까 탐스라고 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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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자, 논두렁 밭두렁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남궁옥분 씨가 남궁옥 씨. 좀 이어받았고 예. 그리고 이문세 씨도 저도요? 네. 저도 줬었어요.
거죠? 조금 그 통기타에 가담을 했었죠. 아. 그죠? 예. 그러다가 다시 이것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은, 이제, 박학기 씨라든지. 아. 그리고 이제 그, 통기타의 원로는 아무래도 임지훈 씨가. 네. 그, 지금 현재. 현재에서는 이제, 그, 주도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임지훈. 현재 통기타의 그, 원로는. 네. 임지훈 씨다. 가요계의 김정구 선생님이시군요. 그렇죠. 예. 가요계의 김정구 선생님이시다면 통기타의 김정구 선생님은 바로 임지훈 옹이다. 옹이다. 우린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죠. 쭉 맞네요. 네네. 전혀 그 근거 없진 않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평론가로서 어떤 그 통기타 음악을 가장 그래도 이거야말로 통기타의 진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온 그 통기타 노래 중에서는 가장 그 좋은 노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이 많겠죠? 네. 그 작품 많은 것은, 네. 일단 지금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방송 끝날 때쯤 돼서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막연하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자, 평론가인 이갱구 씨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벌써 우리 별방 공개방송 1부 마칠 시간이 됐거든요. 벌써요? 예. 근데 그 박영미 씨가 그런 거 보면 자기 앨범에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남의 앨범에 이렇게 코러스를 참여할 때는 뭐 히트와 관계 없잖아? 뭐 대충 해주지?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막 자기 마음대로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고 막 자연스럽게 할 때 더 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코러스는 딱 한 번 해봤어요. 변진섭 씨 노래 그 아까도 환경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환경 보호에 관한 노래였는데 우리가 예 우리가 인생하는 예 그 노래가 또 신성원 씨 곡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예. 그분이 저보고 코러스 해달라고 해갖고요. 네. 가서 했죠, 밤에. 밤늦게 가서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유일한 코러스인데 그거 들으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그거 말고 변진섭 씨하고 얼마 전에 스캔들. 얼마 전이 아니라. 빵빵빵빵 터졌대? 그렇죠, 예. 그건 뭐, 약혼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요, 지금 시민에서 약혼식 올려진 거는요, 5년이 네. 아니라 오늘 첫 번째는 벌써 한, 네 번째 돼요. 야, 혹시 네 번이나 하셨어요? 네. 시민에서 이제. 시민에서 그렇게는 네 번씩이나 시켰어요. 네, 오늘 주셨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결혼식도 시켜주시겠죠. 아. 변진섭 씨하고 저하고는, 89년도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제가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모니터도 많이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빠 판매하면은 듣고, 아, 이 노래 밀라고, 이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오빠랑 친하거든요. 근데 무슨 약혼식을 하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최고의 인기를 달리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그, 최진희 씨하고, 변진섭 씨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친화되니까 네. 두 사람을 연결시키면 어떨까 가상으로 이렇게 팡 터뜨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요 저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좀 시간이 됐거든요 그때가 8월달이었어요 작년 8월달이었는데 벌써 7월달이니까요 올해 1년 거의 1년 동안 계속 그 선생님을 따라다녀요 뭐 그렇다고 그런 선생님들하고 갑자기 변진섭 씨하고 연습 시간이 됐으면 너무 말도 안 되고요. 그럼요. 그게 뭐. 아니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네. 너무 좋아하고 근데 자꾸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난소를 갖고 이렇게 쓰니까 속상하죠. 그렇죠. 네. 박영미 씨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시죠? 네, 그런 현상은 예. 네,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네. 그분도 아마 세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와, 박영미 씨가 만약에 연기자였다면 네.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좋을까요? 아니 개성이 있어서 저는 네. 훌륭한 연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딱 어울릴 때 같은 연기자로서. 뭐라고? 김밥 장수?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네. 그냥 알맞는 네 이렇게 보니까는 분위기가 있으세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분위기가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현대 영상 있죠
굉장히 이렇게 현대 여성상 네. 고뇌하고 네, 네. 고뇌하는 지금은 만족하지 않고 네. 뭐 고뇌하는 이제 화가 어허 그러면 이제 음악 하시는 뭐 그런 역할 아. 그때 아, 좋은 아. 거죠 많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 그래서 우리 즉흥적인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실 씨가 언니로 나오고요. 박영미 씨가 동생 역을 해주세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대사가 없어요. 상황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 동생이 최진실 씨 언니 옷을 몰래 입고 예? 네. 박영미 씨가 언니의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가 와서 언니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마구 혼을 내는 동생한테 마구 혼을 내고 변명하는 그런 씬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빠로 나올게요. 대사는 없는 거예요? 대사는 없고 그 상황이 아빠는 이제 뭐 말리는 거든가 뭐 그런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옷을 입고 엄마 할까요? 예, 엄마세요. 그래요 그럼 엄마 지금 그 아끼는 옷을 입고 나갔다가 왔어. 와가지고 대문 화가 나 있는 거야. 제일 아끼는 옷을 내가 입고 나갔다가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씩씩거리고. 그러면 완전히 박영미 씨는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나중에 너무 화를 내면 뭐 언니는 뭐 내 거 몰라 안 쓰자 뭐 서로 뭐 이런 거 대사 없습니다. 스탠바이. 자, 슛 들어갑니다. 꼬리. 멀리 와봐. 일로 와. 오픈서 빨리. 컷! 컷! 아니려다가? 아니, 왜 그렇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라디오를 지금 바로 켰으면, 바로 일로 와, 오픈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아, 무슨 말을 들어오지 말아서요. 상황이 되잖아. 그거 상황을 자신 얘기해야 돼. 밥 먹고 적기지 마시고, 밥을 내고, 다시. 영미야, 너 그 얼마나 비싼 옷인지 알아, 정말? 어? 좋아. 내가 한 달 월급, 어?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놓으시란 말이야. 어, 근데 너무 예쁘더라. 예쁘게 알았으니까 입고 나갔어, 언니가 있니? 언니가 입었을 때 너무 예뻐서 나도 괜찮았어. 너한테는 안 어울려, 그때. 언니, 아니야, 그때 그랬어. 문서 씨도 보고서 그 옷 이쁘다고 한번 입어보라고. 그냥 눈이 띄었잖니. 언니, 그 사람 사탈인데 알지만, 그래도, 그거 같이 들으면, 난 그래도 사탈이 그래도 좋은 거 같아. 아, 틀렸어.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안 입을게. 네, 잊지 마, 어? 다시 안 입어. 잊지 마. 얼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분이. 언니 눈 딴 거는. 안 돼, 글쎄. 눈 있잖아. 눈도 몇 개 입었잖아. 아, 얘들아. 도대체 이 집에서 그냥, 그냥 아주 치고만 싸워. 웬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왜 그래, 왜? 언니가, 언니가 자기 거 입었다고 이렇게 동생을 맞췄네요. 아니, 언니가 내가 이거 입고 나가려고 세탁소에 맡겨서 바로 찾아가려고 오시단 말이야. 엄마 그랬잖아. 엄마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너 왜 엄마가 싫어 안 돼? 엄마가 안 돼, 안 돼! 가만히 얘기를 듣고 가니까 네가 맞으지? 우리 아 연기 잘하세요. 우리 상황만 그냥 설정하고요. 항상 상황만 설정하고 앞으로 우리 동성경 쪽에서 장기 공연하자. 필수. 아 근데요 저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연기 잘하시는 분하고 같이 네. 도와주시니까 짧게까지만 이런 무대를 마련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지만요. 저는 네, 이제 실시 우리 장기 공연이다. 그럼 이쯤에는 얼마? 4년 정도. 아니 그러면은 공연비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아 그거야.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일단 우리 실시 장기 저 매일 만난다는 게 난 즐거워요. 저도 그래요. 네, 뭐 관객이고 더 상관없어. 역시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연기자 한 분 있으니까 재밌는 거 있죠. 예, 아, 좋습니다.
최진실 씨의 학창시절 얘기를 이제 좀 진지하게 닷강 가족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로 지금 되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중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는 부족했군요. 최진실의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지 자서전을 한번 쭉, 뭐 어려웠던 시절이라든가 학교 성적 등등 그때 퇴학당 일부 직전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 한번 감상해볼까요? 최진실의 청소년 시절. 좀 어려운 것만 시키세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친구들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용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오락시간 같은 때 항상 나와서 노래는 못 불렀지만 그 틀리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졌었어요, 사실. 항상 시험 볼 때도 부담 없이 그냥 성적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왔구나.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꼭 대학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이 저희 집안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대학보다는 우선 학교를 졸업해서 시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막 이제 고3 됐을 때 친구들은 막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지내면서 졸업만 하면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거 있죠. 세상이 다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상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잘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직도 많이 하려고 그랬었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산소까지 갔는데 남에서 대선을 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법적으로 걸리고요. 청소년 시절에 어려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집안이. 예, 예.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 집이 없었어요, 집이. 집이 없어가지고. 거기 바로 밑에서. 아니, 집은 아니었고요. 집 없는 사람 지금도 외모는 많은데. 그럼요. 근데, 자기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 수 있는 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 다 따로 따로 있었어요, 식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엄마의 집이 있고,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가 있고, 또 저 엄마는 친구의 집에가 있고, 이런 가족이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살면서 대학교의 배경을 못 갔다는 것도 저에게서 지금도 고등학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촉이 굉장히 많아가잖아요. 그리고 방광으로 항상 이름 불렀고 이렇게 살잖아요. 돈 먹고 안내상 빨리 갔다라고. 너무 정밀한 방법이에요, 그거. 진짜. 네?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싸주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 앞에서 망신시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기억이라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당하셨군요. 아니요.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면 안 되셨죠? 왜 안 그러셨어요? 항상 다른 방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우리는 저를 항상 부르셔가지고 안 되니까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내주셨어요. 내주시고 항상 앞으로 진짜 대학에 못 가더라도 고등학교에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졸업을 시켜주신 거죠. 그 선생님에게. 최진실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잘 살더라도 서로 엄마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가출하고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따로 살게 됐을 때 그 심정은 그래서 빨리 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겠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웬만큼 있으니까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건 없는데 그 당시 때는 엄마
아, 돈이 이렇게 사람을 구차하게 만드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키 청소년, 그, 아무래도 굉장히 그, 민감한 것 같으니까. 저 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다 부자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아, 저 사람들은 뭐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빌딩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아, 저 사람들 아마 하늘이 내린 사람들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살면서, 아,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많이 알고요. 청소년 시, 지금 청소년 시절인데, 최진지 씨 마냥 돈이 없는 청소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정말, 버스표 한 장 없어서 공개방송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꼭 있을 거라고. 그럼요. 여러분 웃으신 거는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여유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최진지 씨의 그 어려웠던 청소년 시절을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들한테 뭔가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글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요. 사회는 돈은, 물론 부모한테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아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대요. 네네네. 그 기회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자기가, 아, 이게 나의 기회구나, 라고 포기를 갖고, 그 기회를 끝까지 먼저 물어주는 거. 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도 굉장히 생생을 하면서도 기회가 몇 번 왔다가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회를 아주 잘 잡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 요즘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학생들 뭐 가난을 보호하고, 상당히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발언할 때 발언해적인 학생들이 가장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그 분들은 일단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연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영신이 데이트 그 DJ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투르면서도 아주 그 자연스러운 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 이 정말 또 최고의 DJ가 되겠구나 싶은 차에 중간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참 많은 팬들도 또 저도 사실 좀 섭섭하고 그랬었습니다. 그쵸. 제가 영신이 데이트를 맡게 되니까지 아마 영신이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팬들 여러 가지 네. 영희 씨한테도 굉장히 죄송해요, 나름대로요. 죄송하네요, 나쁜데요. 다 돈으로 갚으세요, 나름대로. 얼마나 돈을 깠는데. 근데, 글쎄, 그, DJ라는 그 부분이요. 그래요. 저는 워낙 나름대로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이크 하나 두고 그걸 지나는 한 시간 동안 하는 게, 사실, 연기보다도 더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주문을 알고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을 했었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태양들이 지우타로 태양 들어가는데요. 한 반응 한 이틀 동안 서로 사랑을 하니까, 목에, 뽀드라지 같은 게 많이 났대요. 염증이 생겼고요. 뽀드라지라고 안 그러고,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그걸 염증이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일종의 피부 바깥에 나는 뽀드라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제가 아마 못 알아들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죠. 그래서 힘드셨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병원에서 참여하시면 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여하시니까 다 났어요. 그래서 촬영도 다 들어갔는데, 워낙 지금 저희 방송 드라마 중에서 미용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맨날 거의 밤을 3달씩 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또 거기다가 1시간짜리 디제이 프로를 하니까 벅차요. 예. 체력의 한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 나이 원래 본업은 연기니까 하나 소개를 하자 그러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거였군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감겨서 사실 너무 인사도 못 드리고 감겼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왜 내가 민주화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출연료는 괜찮았잖아요. 차라리 도움이나 되라 그래서.
지벅지가 깨고야 돼. 박영미 씨도 오늘 사실 별밤에 여러 차례 자리해주셨지만 오늘 참 여러 가지 아주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최진실 씨, 뭐 늘상 항상 그 최고의 연기자는 어디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빛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밝고 그리고 화사하고 화려할 수 그랬는데 거기에서 왜 권투 선수로 나오셨죠? 고학생. 네. 아주 어려운. 네. 근데 그 스크린으로 봤을 땐 그다지 그렇게 멋있다든가 괜찮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봤었는데 그동안 뭐 혹시 마이클 잭슨처럼 고치신 부분은 없어요? 수술했죠. 다리 수술로 무릎 관절 관절 수술? 네. 거기 고치면 그렇게 좋아져 얼굴도? 네. 영 한 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느 쪽에 가면 그럴지. 워낙에 잘생기셨고 연기도 그때 봤을 때 아주 참 좋았는데 그때가 첫 작품이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87년도 네. 네. 성대명 감독님의 내 사랑 동키호테라고요. 박주훈 씨하고 함께. 최재성 선배님하고 박주훈 선배님. 네. 거기에서는 또 어떤 역할이었죠? 최재성 선배님의 동생 역할이었는데, 조연급으로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전에 작품이 있었거든요. 또 있었어요. 아스팔트의 동키호테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동키호테 쪽으로 네.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주셨군요. 원이고, 내 사랑 동키호테가 2예요. 근데 원에서 하는 재성이 형 동생 역할로 두 카트 나오는 역할로 지금 했었는데 두 카트도 한 카트에 한 50분 정도 되면 괜찮은데 근데 시나리오 작가 선생님이 잘 봐주셨는데 예. 2에서는 역할을 많이 불려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그 연기라는 게 첫 작품에서는 두 카트만 줬지만 두 번째 작품에서는 조연급을 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연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년 조연이었죠. 이유가 있다면 이 정도의 얼굴이면 주연급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디 또 맞아? 저는 네. 저는 스스로 네. 주연이기보다는 조연이기를 더 원했어요. 본인이? 예. 아, 왜일까? 그래서 작품상에 튀는 빛나는 인물은 주연일지 몰라도 네. 그 주인공 뒤에서 받쳐주는 조연의 역할이나 연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진가를 발휘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경험을 많이 했죠. 쟤는 인물이 좋아서 주연이야 라는 것보다는 인물도 좋지만 다 좋지만 연기에서 주연을 받쳐주는 진짜 재능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었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는 뭘까? 아, 그건 아직 시기상조죠? 아직 어리죠. 그럼요. 그렇죠. 지금 몇 살? 22살. 22살이요. 네. 이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양 예고를 졸업하셨고 네. 지금 현재 서울 예전 영화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네. 그럼 뭐 애시당초 이 길로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모양이군요.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네. 국민학교 5학년 때였을 때부터 왜 이문세 선배님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 때 이제 학교 딱 땡땡이 치고 영화관 가서 동시상인 짜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보셨죠? 여관 가서 영화관 영화관 전 솔직히 얘기하지만 국민학교 때 땡땡이를 쳐본 적이 없어요. 배를 올려봤어 몇 번. 거기서부터 예. 영화에 국민학교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영화 보는 걸 일단 좋아하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가 되게 엄마 때 막 졸랐어요. 저도 빨리 영화 배우 시켜주세요.
어머님은 그때 당시? 빨리 자라 그러죠. 빨리 자라라고? 자. 자라. 왜냐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영화를 갖다 불러오면 집에 8시, 9시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빨리 씻고 자. 야단도 안 치시고 영화관 갔다 왔는데도 아예 생각을 생각을 못 하게끔 가능성이 전혀 없었었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 정도면 어렸을 때도 아주 예쁘고 영화적인 그 재능이 좀 있었을 텐데 어머님이 자라 그럴 정도면은 왜냐하면은요 아마 어머님은 알고 계셨나 봐요. 외모는 굉장히 출중한데 성격이나 인간성 이런 게 영화판에 가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혹시 짐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과거에 영화 제작을 하셨었거든요. 역시 나오는군요. 영화의 그 험난한 그런 길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자식에게는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화 배우부터 시작을 하신 거군요, 김민정 씨는. 네. 네. 그동안, 영화 배우로 시작했다가 CF로 발탁이 되신 겁니까? 네. 모델? 그렇죠. 근데 체격이 지금 실례하지만 키가 1m80은 안 되고요. 78입니다. 그럼 저랑 같다는 얘기인데 저보다 키가 커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다리 쪽인가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별반지는 또 꼴입니다. 그랬다가 영화배우 CF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가수로 데뷔. 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근데 음악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과 친구들하고 수업 끝나면 또 통기타 그룹이 있었거든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거를 처음에 좋았던 부분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음악을 굉장히 영화 음악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깊이 있는 음악을 굉장히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앨범 나오기 전에 본인이 요즘 출연하고 있는 그 CF 초콜릿이었죠? 예. 초콜릿 거기에서의 CM송도 본인이 직접 부르셨다고요? 예, 그렇죠. 그걸 상기시키는 뜻에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저 박수 치시면 이분이 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서 그럼 또 제대로 못 부르시니까 그 CM 그 초콜릿 CM을 한번 조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 제목만 겸허하게 랄랄라로 피해서 왜냐면 그게 또 이제 간접 PR이 돼서 그러면 편집에서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처음부터 하시든 앞부분 조금 하시든 어쨌든 방송은 다 나가니까 예. 끝까지 해볼까요? 예, 한번 허락합니다. 무반주의 실력을 한번 어두운 내 창가에 비는 내리고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이 너무 허전해 그렇게 아파했던 이별이기에 깊은 밤하늘에 너를 그려보네. 듣고 보니까 가사를 다 했는데도 그 저 초콜릿 이름은 안 나오네요. 그거는 마지막 부분에. 아, 맨 나중에 무슨 별밤 초콜릿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김민종 씨는 보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음악의 실력도 어느 정도 갖췄던 분이고 또 연기 그러다 보니까 CF까지 아주 다재다능한 그야말로 탤런트적인 기질을 갖고. 아주 마음을 깊게 먹고 이렇게 예, 가수로 데뷔하신 분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이제 함께 자리해 주실 분 가운데 손창호 씨 잘 아시죠? 네. 손창호 하면은 떠오르는 낱말 세 가지만 한번 해주세요. 손창호. 영화. MC.
MC 비만 비만? 어. 이야 어떻게 감당하려고 건드릴까 상상이 안 가네요. 자 여러분 백분쇼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새로운 진행자이면서 정말 청소년 시절을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그런 얘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손창호 씨를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로 만나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마구간에 온 기분이네요. 이 마구간에 말 부리는 사람입니까? 마부? 마부. 마부. 마부치고 이쁘네요. 그런 편이죠. 말이 이쁘거든요. 예, 네. 말이 이쁘대 또. 좀 전에 뭐 비계라고요? 비만?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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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쪘다. 그러세요? 뭐. 벗어볼까요, 여기서? 쪘나, 안 쪘나? 아, 아니에요. 내래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 아, 비만이 옛날엔 비만이었어요. 88kg로 한 10년을 댕기다가 보니까. 정말, 그땐 그랬었죠. 그땐 지금 김영곤이라는 친구가, 살이 쪄야 축소하나 보다 그러고 지금 살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10년 전에. 예? 그 친구도 그때 좀 쪘었거든요. 살이 더 쪄야 출세한다. 출세한다. 손창호보다 더 쪄야 출세한다. 이래가지고. 그럴까? 더 찐 중에 나는, 아니야. 나는 영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영화 공부 나갔어. 그때는 찐 상태로 지금 슈퍼스타입니다. 이제는 만회할 수가 없네. 아니죠. 이게 살의 비만의 스타와 관계는 정비되어져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돼지라면 비만이라면 스타가 될 수가 있죠. 챔피언. 고기권도 많이 나가고. 시장 가서 인기도 좋고 그렇지만 사람은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갈게요. 저는 오늘 저 손창호 씨가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이제 많은 얘기를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창호 씨를 가장 위대하다 그리고 참 존경스럽다 싶은 것은 어쩌면 그렇게 방송하실 때 시원시원한 얘기를 잘 하시는지 물론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는 얘기도 있지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청취자들은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속 시원해서 그냥 에이 그래 내 스트레스 쌓인 거 손창호가 다 풀어주지 하고선 항상 어떤 프로그램인지 맡으면 청취율 1위 2위로 내려갈 땐 머리를 잡아 뜯대요. 혼자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빈터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방송의 그 열의는 손창호 씨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네. 손창호 씨가 방송을 하면은 청취자들은 긴장하면서 좋아하는데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국의 프로듀서, 국장님 뭐 이런 분들 네. 아슬아슬하니까 네. 예? 그렇게 손에 이제 전부 무좀이 걸렸어요. 또 손을 쥐고 이렇게 상반된 그런 어떤 네. 입장들 그 불안해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어의 장난 때문에 그렇죠.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 나갔던 예입니다. 네. 이스코리아면은 수영부 있고 막 폼 잡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심사위원들이나 나부터라도 그 쭉 빠진 각선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각선미를 봅니다. 각선미 안 보면은 왜 수영복을 입죠? 그래 나는 넓적다리를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넓적다리 쭉 빠진 넓적다리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이런 얘기가 사람들이 웃어요. 예. 넓적다리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언어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가는 그렇죠 거. 이상한 느낌으로도 막 코드가 여러 갈래로 갈리죠. 예. 그러니까 막 웃다가도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하면서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평상시에 자기네끼리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내손덩어리예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시위 하는 사람이나 저런 거 어머 저런 거 이제 머리 얘기가 나와서 이상한 대로 받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 그 넓적다리 얘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은어 아우 사커 쪽팔려 이런 얘기는 네. 사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죠. 예. 마이크를 대고 천국에 막 벌리는 방송에는 그 사람 지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러니까 소위 언어 순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질 저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거리감 없이 청취자다. 나나 우리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다는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래요. 그렇다고 태양이 될 수는 없어요. 눈이 부시니까. 네. 올해도 못 가요, 태양도. 그저 은은한 달빛 같은 생활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문세 씨가 이 별밤을 딱 잡고 있는 건 달이기 때문에. 초생달 들려, 보름달 들려, 금음달 들려, 달이 없어. 그 다음에 스타들이 와서 반짝거려줘. 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 그렇죠? 아니. 아니,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나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아무렇게나 얘기하는데 마치 들으면서 장소팔씨 생각이 갑자기 나요. 아,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너무 기가 막히게. 아, 이건 지금 방송 아닙니까? 아, 예. 전부 눈은 책 아니면 하늘 아니면 창가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보고 있는 이 방송에 귀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문세 씨나 저나 음악이나 계속 나가야지 듣지. 이러면 이게 방송 사고 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지금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고요라는 걸 한번 느껴보자. 고요 노래를 듣고 난 후에 여운을 한번 느껴보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걸 느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시작 하고선. 그런데 예. 기술 아저씨도 막 뛰어왔어. 왜? 그러니까 저부터도 다급해가지고 자 10초 됐죠?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반성문 써야 되니까 심할 써.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방송 사고 나면 아... 제가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도 예. 눈에 가시죠. 제가 왜 또 들어왔지? 라는 어허.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유 손창호가 들어왔으니까 또 시끄럽고 재밌겠구나 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었죠. 이문세 씨도 저한테 격려해 주시러 저 생방송 오는데 오셨잖아요. 예. 그 말 이문세 씨도 아유 손창호 씨답게 후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문세가 나를 꼴대기 싫어서 자르려고 모략을 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하고 10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우정을 생각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해라고 격려를 하는구나. 예. 두 가지를 생각하게끔 이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백분쇼나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거슬리는 말이 없이 다른 언어에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 개발을 하죠. 국어사전을 매일 들여다봅니다. 예. 지금 예전에 그렇게 솔직하고 담백하고 막 있는 그대로를 쏴붙이는 이런 그 매력에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좀 순화시키자라고 지금 방향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요. 네. 별로 순화는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쭉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저의 청소년기가 독서 같은 건 다 중간중간은 다 있던데요. 독서가 뭐죠? 그건 뭐 독이 될 만한 재료겠죠. 독서? 그러니까 침. 아 그거는 있어야죠. 그래, 그게 있어야죠. 그건 있어야죠. 그 얘기예요. 네. 뭐 거칠은 말투 뭐 이런 거를 좀 순화시킨다라는 건 저는 네. 뭐 좋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손창호 씨의 사회의 어떤 풍자라든가 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에 그 핵심적인 거는 변하지 않았으면 싶어요. 아, 그런 거는 갖고 있는데, 갖고 그러시군요. 있는데 너무 지나치면, 네. 적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다, 네. 아유, 예, 안녕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죠. 이러지. 야, 너, 그 방송이 이게 뭐냐. 그럼 너 밥 줄 끊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휴, 뒤돌아서서, 제가 나랑 무슨 워크심정이 있다고 저러지? 이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개성이 없어지는 거는 약간은 좀 안타깝지만 전 방송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이 조사를 해봤더니 300개 가까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DJ가 300명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밥 먹고 살만하네 다들. 진행자들이? 예, 예. 그런데 어떨 땐 쭉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왜냐? 친절해야 되고 다 청취자한테 친절하고 다 그냥 예의 바르고 다 그렇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전혀 없고 목소리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밤에서는 따뜻한 방송 좀 부드러운 방송이라고 한다면 2시 때, 3시 때, 4시 때 낮에는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DJ가 막 스튜디오를 막 뛰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손창호 씨 같이
아주 칼 같은 비수와 같은 말의 언어가 있는 방송도 필요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창호 씨는 자신의 정말 짙은 개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손창호 씨 스튜디오에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많이 들었네요. 한 10년 오시다고 말빨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말빨이? 자극하지 마십시오. 야, 처음은 저도 말빨을 뒤로. 그래도 이점 안 차네. 사람은 안 차고. 더 망가질 데가 없거든. 손창호 씨 얼굴을. 허인, 기원적이 안 나와요. 아, 들어오고 살래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 아, 이 말이다. 그게 300개의 프로 중에서 300명의 MC가 똑같은 거는, 아, 주적 속에, 그 틀 속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라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이라는 게 그 물 수변에 거할 거자거든요. 아, 물이, 물은 그냥 놔두면 한강을 넘쳐서 사람을 잡아먹고 집을 다 없애고, 네. 그 다음에 하수도가 터지면 동네방네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거해야 됩니다. 하수도 구멍을 막고 뚝을 쌓고 이래야 강물이 흘러가고 하수도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당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DJ는 무리고 방송국의 윗사람들은 겁니다.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DJ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너무 문화의 발전을 해 가는데 그걸 너무 예리한 칼로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종 씨는 지금 손창호 씨의 그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지금 들으셨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학교 강의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예술과 사회라는 강의 시간이 있거든요. 예술과 사회. 네. 그렇게 수준 높게 평가해 주셨군요. 제가 예술학사예요. 전공이 예술학사예요. 예. 그런데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명강의를 하셨어요? 선생님? 그거는 대학 들어와서 강의를 받았죠. 이 강의는 대학 강의예요. 난 중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났어. 머리가 커서 예, 좀 많이 들어갈 자리가 그래, 많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마치 그냥 강의 들은 기분이었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지 않으면 못할 거야. 인상 쓰고 앉아 있는데. 참, 근데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연기자로 시작한 것이 역시 이제 후배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바라고 싶은 게 반짝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반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욕심이 지나치고 노력하는 게 짧습니다. 아. 네? 세계를 꿈꿉니다. 빌보드고 무슨 얼어죽을 보드고 가서 나가 1등 해야 되는 생각하면서 한국에서도 10등 안에도 못 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고요. 또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또 이 운입니다. 사람 운이 따라야 해줘야 되는데 리스타라는 건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 해봤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태어나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일 거예요. 이 친구들 사람들 그러면 청취자들이 다 지금 10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40대, 50대 정도. 이분들 여기 몇 명 중학생 되시는 분들. 예, 알았어요. 옛날에 임세 씨가 제가 뭐 라디오 프로 했을 때 통기타를 딱 들고 군인을 제대하고 스튜디오를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제 20한 몇 년 했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 스타가 오래가는 스타와 반짝하는 스타를 제가 다 봤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하는 친구들은 이게 스타가 돼도 오래가는데 스타가 반짝됐는데 눈 아래 위가 없어지는 거야. 담배를 예를 세워서 입에 물고 불 이런단 말이에요. 바쁘다 이거지. 불을 붙일 시간도 없이. 그렇지만 불을 붙여주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자식 지금은 제적 스타라고 다 그렇습니다. 인사도 맨 처음에 90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고개만 까딱 하다가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제칩니다. 그러다가 목표가 부러져서 가는 거지.
아니 너무 중요한 표현이 네. 아니, 표현이 거칠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였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난 후배들한테 스타가 되면 될수록 벼가 익을수록 어쩌고 그런 얘기 옛날 그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 얘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 인간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노력을 끊이지 않는 네, 네. 이 스타가 되기도 어려운데 그걸 계속 이어나가려면 스타 되기 전에 노력보다 다섯 배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저에다 대고 했지만 사실은 김민종 씨 들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김민종 씨는 한 번도 고개를 까딱거리지 않아요. 아니 그때 제가 쭉 많은 됐어 분들을... 됐어 무슨 변명이야!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네. 넌 스타가 돼야 돼. 너는 정말 스타가 돼야 돼. 그러시는데 왜 다들 모든 연예인들이 스타에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스타가 안 되면 어때요? 저는 정말 한강처럼 강이 되고 싶습니다. 거대한 대서양을 향해서 말없이 흘러가는 강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주위 분들은 자꾸 스타가 되는데 정말 스타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타가 될 수 없으니까 강이 되세요. 네, 근데 스타가 꿈만 꿔서는 안 돼요. 꿈 뒤에는 피가 쏟아지는 피가 끓어야죠. 피가 끓어오르고 피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문세 씨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전 뭐 노력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노력이에요. 예. 손창호 씨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대여섯 시간은 예 끝도 안 나는 얘기들 할 수 있는. 그건 이민세 씨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 너무 너무 정말 손창호 씨는 파면 팔수록 네. 돌이 나와야 되는데 네. 파면 팔수록 매장량이 더 많은 걸 확인하게 되는. 진흙이 나와요. 그럼. 야 정말 참 대단한 예 소유자입니다. 예, 주병진 씨가 그 백분 쇼 진행할 때는 노사연 씨는 그냥 웃고만 계시던데요. 손창호 씨하고 진행하시면서는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고만 있어요. 어 그렇게 웃겨요? 네 노사연 씨가 원래 옛날부터 이 개그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노래도 잘했고. 네. 형들의 곡은 10년 만에 가수왕을 탔고. 네. 거기다가 이 불이 붙는데 그냥 시발열 갖다 껴주듯이 그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원래가 또 노래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마음도 넓고 해학적이면서 낙천적이니까 저는 아무데나가 뛰어맞추면 됩니다.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겠어요. 불협화음 제가 돌을 10년을 닦았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임세 씨하고 이거 해도 불협화음 안 일어나요? 그러게요. 예, 똥꼬 달린 소리만 하는. 굉장해요. 오늘 참 그렇게 우리가 투덜대지 않는 가운데서 소박한 얘기 가운데서 심지가 굵고 깊은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방송을 22년 동안 주도해왔었던 한 인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느꼈던 얘기들 또는 자기 자신의 철학 또 우리나라 그 사회 현상,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쭉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달았습니다. 정말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끝으로 물론 이제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관한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 공부해 가지고 오셔서 이제 아주 정말로 의기투합하시고 그리고 막 혈기 왕성해서 이제 시작한 것들이 이제 바로 영화였었습니다. 동경아리랑이었었나요? 맨 처음에 놀이계였다가 이제 동경아리랑으로 바꿨어요. 제목을 바뀜을 당했죠. 강제로. 놀이계는 왜 놀이계냐? 왜 우리가 일본에 놀이계냐? 그런데 그 영화가 상영되지 1년 반 있다가 우리네 할머니들이 정신대로 끌려가가지고 놀이개감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놀이개가 왜 아니야 이게 놀이개지. 내가 혼자 폭통 치는데 폭통 쳐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네. 그냥 그래 동경 아니라 딴따라 놀기나 해라.